안녕하세요. 네, 빠시종이 만난 사람들. 예, 오늘 정말 바쁘고 모시기 어려운 분 모셔서 또 귀중한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튜브 라이브도 했고요.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3,500분이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반복하시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더라고요. 실시간으로 한 이제 500분 정도 계셨고요. 아무튼 이제 요 방송들은 제가 유튜브랑 팟빵에 모두 다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뭐 지금 세법이 바뀐 내용들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Q&A 위주로 좀 예, 방송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서 없이 그냥 좀 만져요. 지금 부동산 무식. 간 사람으로서의 질문을 막 던지고요. 질문을 막 던져도 질문을 다시 재조하고 하셔갖고 설명을 좀 크게 해주시니까 제가 마음 편히 막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정부 질문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보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한 이제 국회의원이 홍남기 이제 장관님한테 뭐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부부 공동면인데 이게 이제 9억 원 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일단 개인일 때는 9억 원까지가 비과세고 다주택자일 때는 6억 원까지가 이제 네. 비과세잖아요. 네. 근데 부부 공동명의일 때는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우리 종부세 계산할 때 주택 공시가격을 더한 다음에 1세대 1주택자는 거기서 이제 9억 원을 공제를 해주고요. 그렇죠, 그렇죠. 다주택자는 6억을 공제해주게 되죠. 맞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제 부부 공동명의로 네.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은 네. 9억을 공제해주는 거냐, 네. 6억을 공제해주는 거냐, 아마 그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9억은 아니에요? 이때는 6억을 공제해줍니다. 한 주택인데? 그렇죠. 이제 한 주택인데 예. 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1세대가. 아. 그러니까 단독 소유할 때만 9억을 공제해주고. 아, 단독이랑 문과 들어가서 그렇구나. 예. 근데 왜 이게 단독이냐면은 예. 원래 이제 집을 단독으로 가지고 있으면 9억을 공제해주는데 예.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부부가 공동명의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럼 남편 6억 공제해주고 네. 부인 6억 공제해주잖아요. 네. 그럼 이미 이 사람들은 12억을 공제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했을 때 9억밖에 공제를 못 받는데 네. 2인으로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12억을 공제받기 때문에 네네. 이게 여기서 이미 이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단독으로 가지고 있을 때 1세대 1주택이라고 해서 각자 9억씩을 공제해줘버리면 결과적으로 18억을 공제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너무 과도하다 그래가지고 단독으로 있을 때만 9억, 공동명의일 때는 6억씩만 공제해줍니다. 야, 그럼 이게 그 종부세 계산할 때만 혜택이 있는 거고 네. 양도세 계산할 때는 좀 불이익이네. 그렇죠. 예. 야, 이거 되게 이제 저 9억인 줄 알았어요, 이거. 이런 비슷한 사례가 또 있어요? 요게 이제 지금 1세대 1주택 그 공제 금액 판단할 때도 이렇게 하지만은 1세대 1주택자는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세액 공제. 예. 세액 공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가 이제 고령자 세액 공제가 있고요. 아, 고령자 세액 공제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건 뭐 예. 몇 세부터예요? 여기 이제 아마 제 기억에 60세부터 60세. 아, 예. 이게 이제 원래 없다가 네. 예전에 그 종부세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는데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 이유가 그 세대별 합산 때문에 그렇죠. 결정이 났고요. 두 번째가 이게 소득 수준이나 장기 보유하고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가 되니까 네.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종부세가 사실상 1주택은 투기 수요도 아니고 실수요인데 완전히. 거기다가 은퇴한 분들 있잖아요. 소득이 없는, 소득이 없는 분들. 네. 그런 분들한테도 종부세가 과세가 돼버리면은 사실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고통이잖아요. 소득이 없는데 또는 소득이 아주 작은데.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비례가 전혀 그 당시에는 고려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은 1세대 1주택자 중에 네. 왜냐면 1세대 1주택은 이제 투기 수요가 아니니까 네네. 그분들 중에 소득이 거의 없는 이제 고령자들 은퇴하신 분들 네. 그분들한테 세액 공제를 해주고 근데 세액 공제를 100%는 안 해주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10에서 30% 해주고 이번에 개정돼서 뭐 거의 50%까지 올라가긴 하는데 네. 일부는 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또 오래 가지고 있는 분들 있죠. 이분들 진짜 투기 수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어때? 솔직히 뭐, 아파트 사시는 분들 20년, 20, 30년 사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 또 종부세 부담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장기 보유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아. 근데 문제는 네. 이 고령자 세액 공제가 장기 보유 세액 공제가 예. 조문에는 1세대 1주택자만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네. 이때 1세대 1주택자의 정의가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네네. 시행령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똑같이 단독으로 소유합니다. 그럼 이것도 부공동명의면 해당이 안 돼요? 네, 이거 진짜. 오늘 이거를 이제 아마 어떤 국회의원이 장관님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예, 장관님은 답변을 하셨나요, 제대로 이거? 예, 장관님은 제대로 답변을 하셨어요. 아, 그래도 또 기획재정부 장관님이셔서 또. 야, 근데 이거 전혀 몰랐는데요, 이거? 아. 이것도 이제 그, 바꿈 취지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 종부세가 이제
그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은 네. 유급 공제 해주면으로 인해서 세부담이 많이 줄고요. 네. 그다음 과표가 반으로 쪼개져 버리잖아요. 네. 쪼개지기 때문에 세액이 얼마 안 나옵니다. 야 이거 그냥 지금 부부 공동명의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최근에 네. 종부세가 오늘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 양도세 계산했을 때는 한번 고려해봐야겠네요. 그렇겠네 진짜. 근데 공동 어차피 이게 1주택일 때만 혜택이 있는 거라서 네. 다주택자는 어차피 이제 네.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1주택자를 하더라도 이게 양도세가 더 유리한지 종부세가 유리한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양도세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은 공동명의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럼. 공동명의 하는 게 낫죠. 하는 게 더 나아요? 하면 양도세가 주니까. 양도세가? 예. 하면 양도세는 무조건 줍니다. 아, 하면 주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공제받는 게 더 많으니까. 예. 예. 지금 요게 그 국회의원이 이걸 질문한 이게 왜 이슈가 됐냐면은 예전에 이게 전혀 이슈가 안 됐어요. 네네. 왜 안 되냐면은 지금 종부세가 그 남편과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으면은 각자 네. 6억씩 공제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12억을 공제받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네. 이제 시가에서 12억이 아니고 주택 공시가격에서 12억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네. 예전에는 주택 공시가격이 시가 반영률이 한 60%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한 20억이 돼도 공시가격은 한 12억밖에 안 나와요. 네. 거기서 각자 6억 공제해줘버리면 종부세가 안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시가 20억만 안 넘어도 종부세가 아예 안 나왔는데 공동명의를 가지고 있을 때. 네네. 지금 이제 강남권에서 20억 넘는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고 거기에다가 시가 반영률이 많이 올라가 버렸잖아요. 네. 지금 거의 신축은 거의 80%까지 시가 반영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어도 강남권 주택들은 종부세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거지 예전에는 이게 이슈가 안 됐어요. 해당되는 사례가 거의 없으니까 예. 그렇겠네요. 아무튼 재밌는 사례에서 좀 전에 TV 보고 다 왔는데 그 사례가 있어서 한번 질문 들어봤는데 역시 다르시네요. 이제 오늘 이제 Q&A도 진행을 할 텐데 이제 그 정부에서 저도 몰랐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정책이 나왔을 때 정책을 조금 이렇게 비판하거나 좀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기사들이 나오면은 답변 보도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좀 이게 좀 구체적인 뭐 그런 것들 사례들보다는 일반 이 부동산 관련 층들이 부담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만 말씀해 주셔도 조금 커졌는지 나빠졌는지 이렇게 줄었는지. 네. 일단은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가 인상이 되면서 세금 폭탄이라는 뉴스가 그냥 도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주택자가 있고 2주택자가 있고 3주택자 이상이 있을 텐데 어떤가요? 1주택자, 뭐 다주택자들에 말할 것도 없겠지만 네. 1주택자분들한테도 폭탄이 맞나요? 폭탄이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분 입장에서는 네. 물론 폭탄이죠. 받아들이는 분 입장에서 폭탄이고 이제 정부 네. 입장에서 보면은 1주택자 중에 이제 종부세를 많이 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제 그렇게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들이 예전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9억 원을 공제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9억 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납부한 사람이 별로 없었고 네. 거기서 이제 고령자 세액공제하고 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었고요. 네. 그다음 공동매로 갖고 있는 분들은 각자 6억씩 총 12억을 공제를 해주잖아요. 네. 별로 납부할 사람이 없었는데 최근에 주택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첫 번째 원인이 이제 그겁니다. 네. 시세가 올랐다. 시세가 올라간 이제 이유가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주택 공시가격을 네. 시가 반영률. 시가 반영률. 네. 이게 예전에 이제 한 60%대였다가 지금 강남권에 있는 뭐 10년 이내 아파트들은 거의 80%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이 공시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보면은 그 강남권에 40평대 아파트 있잖아요. 네. 공시가격이 8억이 올랐습니다. 작년 대비. 깜짝 놀랐습니다. 8억이요? 네. 야. 그러니까 총액이 8억이 아니라 8억이 올랐다는 얘기죠, 네, 지금. 저기 대치동에는 애매한 대치 팰리스 있잖아요. 그게 좀 제일 비쌌잖아요, 강남구에서. 네, 예. 그게 거의 7억 9천 올랐더라고요. 40평 후반대가. 예. 정말 많이 올랐어요. 야. 그러면은 세금이 얼마나 하는 거? 그때 한 채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분이 만약에 이제 단독으로 가지고 있다고. 단독이다. 예, 단독만. 예, 단독으로 해도 거의 종부세 1,500 이상 나옵니다. 그전에는 1,500 안 내다가 1,500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야, 그럼 이게 만약에 2주택자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강남에 이제 2주택 있는 분들은 네.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뭐 작게는 뭐 한 4, 5천에서 많게 네. 내는 분들은 뭐 7, 8천 이상 내야 될 분들도 있어요. 억 단위도 많이 나오겠는데. 네. 억 단위도 나올 수도 있어요. 40평대 두 채. 두 개 가지고 있는 분들. 네. 대 40평대 두 개 있으면 억 단위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세금 폭탄이 맞고요. 네.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 막상 그렇게 크게 내는 분들이 비율로 따지면은 정부 주택 보유자 비율로 따져보면 얼마 안 된다. 1%도 안 된다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네. 그러네요.
뭐 다주택자들 부담되는 건 사실인데 1 주택자 분들 또 고가 주택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시가가 많이 올랐고 시가 반영률도 지금 거의 지금 뭐 지금 거의 뭐 몇십 프로가 올랐고요. 거기다가 또 세율도 올랐나요, 종부세율? 이제 1주택자는 세율이 지금 과별 구간별로 0.6에서 3.0%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약간 올랐습니다. 세율도 조금 올랐고. 0.5에서 2.6이었는데 네. 세율도 조금 올랐고 거기다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또 매년 올리잖아요. 또. 그래서 원래 80%였다가 이제 두 번 올라서 올해 90%고 네. 내년에 95% 내후년에 100%니까 네. 그 영향도 좀 있습니다. 내년은 더 많이 조금 더 많이 오르겠네요. 그렇죠. 이제 내년에 공식 가격이 안 올라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오르기 때문에 네. 내년 종부세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다 주택자들이요. 예. 세금 부담을 좀 피하기 위해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이제 증여라는 선택들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전세를 끼고 증여를 보통 하잖아요. 예. 그 이제 자녀분들한테 그렇게 하는 케이스도 지금 많긴 많아요, 지금. 이제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죠. 지금은 불가능하죠. 아, 그게 불가능할까요?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네네. 이번에 이 내용 때문에 이번 종부세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증여를 하는데 네. 증여를 할 때 순수하게 이제 뭐 20억짜리, 30억짜리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전세를 안고 네. 대출을 끼고 증여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은 전세 금액이나 대출 승계액 부분은 나중에 증여를 받는 자녀가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채무 승계액 부분은 나중에 증여세 계산할 때 차감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증여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신 그렇죠. 그 채무 승계액 부분은 양도로 봐서 양도세로 봐서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원래 양도세가 중과기 때문에 예. 요걸 사실상 이제 쉽게 부담부 증여를 하기가 어려웠는데 네네. 10년 이상 보유한 물건들이 있죠. 예, 예. 10년 이상 보유한 물건들 올해 6월 30일까지 팔면은 네. 중과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부모가 네네.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전세 안고 자녀한테 이제 부담부 증여로 증여를 해주면은 네. 이제 그 전세 보증금만큼은 증여를 안 보니까 우선 증여세가 많이 줄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전세 보증금만큼 양도로 봐서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한시적으로 10년 보유 물건은 이제 중과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증여를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네. 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는 그 취득세를 네. 12%를 올려버렸잖아요. 증여 취득세 네. 12%. 이제 8월 12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현실적으로 비싼 아파트를 증여로 취득하는 거는 네.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야, 이 증여 취득세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종부세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네. 취득세만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확 올라가는 주변에 있는 분들도 뭐 증여 받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취득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취득세 때문에 엄두를 못. 예,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일단 살고 나면은 시세가 많이 올라가면 이걸 잊어먹을 텐데 일단은 장벽이 높아지니까 살 엄두를 못 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다주택자들도 지금. 예. 지금 종부세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이쪽에 기획재정부로 질문이 또 많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분양권이 있으면 비과세 못 받는다. 네. 예. 세법 후속 개정하겠다라는 네. 것들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원래는 네. 지금 정부가 처음에 작년 12·16 대책에서 먼저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네. 앞으로 다주택자 중과 규정을 적용할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예예. 중과액으로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집이 있는 분들은 네. 분양권 함부로 사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실수요가 아니니까 네. 일시주택 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언제부터 적용한다고 그랬냐면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터 적용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네. 요걸 이제 올해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네. 갑자기 저번에 7.10 대책 하고 나서 이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네. 의원 입법안에 뭐가 들어와 버렸냐면은 지금 분양권은 중과일부 판단할 때 주택수 넣겠다고 이제 이건 이미 발표돼 있는데 네. 갑자기 분양권도 비과세부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 여태까지 아무 말이 없다가 예. 좀 멘붕이었지 이게. 예예. 그리고 이게 바로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이제 그렇게 해버렸어요. 네. 이렇게 해놓으니까는 기존의 분양권 가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가지고 있는 분들도 낭패잖아요. 그렇죠. 분양권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 팔면 이제 예전에는 다른 주택 팔 때 분양권 주택수에 제외됐으니까. 그렇죠. 비과세였는데. 네네. 이제 비과세를 못 받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네. 이게 이제 기재위 논의 과정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됐냐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분양권 있죠. 네. 현재 가지고 있는 분양권들은 제외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내년부터 네. 네. 그 분양권부터 앞으로 이 분양권은 비과세 여부 또는 중과 여부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시키는 걸로 야.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야,
이거 이제 그러면 이제 분양권은 결국은 이제 무주택자들만 사야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일시적 주택자 받을 네. 분들만 사야죠. 네. 그래서 이제 또 그 양도소득세상 주택수 계산할 때 분양권 포함 관련 네. 이게 그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 이게 방금 예. 그 얘기입니다. 네네. 원래 처음에는 뭐 바로 올해 가지고 있는 것들도 네. 다 포함시키는 걸로 이제 처음에는 안이 나왔다가 네. 이제 반발이 심하니까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다른 주택의 비과세 또는 중과일부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시키는 걸로 그렇게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배당 않고 유도금 싸우면은 과세하겠다, 가족끼리 세금 폭탄하겠다라는 기사 이제 굉장히 많이 질문했다는데 네. 이건 아까 저 Q&A 시간에 답변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좀 대처하도록 하고요. 네. 일단 취득세부터 한번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질문 많이 들어왔던 것 중에서 취득세 중과 규정이 좀 많이 개정돼서 저도 헷갈립니다. 네. 좀 간단하게 좀 정리 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우선 네. 주택 네. 취득세 중과 규정이 현재까지는 정전까지는 네. 1세대 3주택자가 추가 취득하는 주택이 이제 취득세율이 4.6%였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중과 규정이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개정된 규정은 이제 1세대가 이제 두 번째 취득하는 주택. 근데 그 두 번째 취득하는 게 조정 대상 지역이 있으면 8%입니다. 와우. 그 다음에 이제 비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은 세 번째 주택이 8%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세 번째 주택 또는 비조정 지역의 네 번째 주택부터는 네. 12%로 취득세가 올라갑니다. 아, 이 비조정 대상 지역도 일단 중간중간에요. 네. 비조정 지역은 원래는 똑같았는데 이제 중간에 그 행안위에서 법을 이제 개정하는 과정에서 네. 비조정 지역은 약간 주택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약간 이제 한 단계 좀 완화시켜준 거고 조정 지역만 이제 강화를 시켜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12%로 과세하고요. 네. 일단 비조정 지역은 증여로 취득해도 이제 중과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증여를 하려고 하면은 비조정 대상에 있는 아파트를 근데 거긴 뭐 증여할 이유가 없죠. 뭐 네. 비싸지도 않은데. 몰라요. 그다음에 이제 법인은 무조건 취득세가 12%로 바뀌었고요. 야, 아니 법인은 하지 말라는 거죠, 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아파트 아니 주택이네, 주택.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저희도 이제 많이 관심을 갖는 게 토지하고 뭐 상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네. 뭐 이 상가 같은 경우도 증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중과를 받나요? 지금 이게 조문이 네. 주택을 유상 승계 취득했을 때 네. 취득세 중과가 되는 거고 네. 두 번째 주택을 증여했을 때 아. 이제 취득세 중과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상가나 토지는 지금 사실상 투기 수요가 별로 없잖아요. 뭐 그냥 투자 수요죠, 그냥 예. 순수하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취득세를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원래 이제 증여의 취득세율이 있거든요. 그게 3.5%입니다. 일반 그것보다는 싸네요. 여기에 이제 그 지방교육세가 합해서 총 4%인데 네네. 총 4%의 취득세를 냅니다. 아, 3.5% 정도의 취득세. 네. 그러니까 일반 매매를 하게 되면 4% 넘잖아요. 일반 주택은 지금 현재 1에서 3%죠. 중과 안 되면. 상가랑 토지. 그렇죠. 상가 네. 토지는 이제 4.6%입니다. 네. 그러니까 4.6%인데 네. 증여하게 되면 더 싸네. 이건 오히려. 그렇죠. 예, 증여하실 거면은 상가나 토지를 하시는 것들이. 근데 대부분 없죠, 이게. 그렇죠. 없어서 문제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이 또 많이 들어온 중에 하나 뭐냐면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 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면은 이제 도정법상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을 내고 네. 신축 주택을 취득하면 준공 때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데 네. 이때도 취득세가 준가요? 이걸 정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던데 예.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의 물건을 살 때 네. 멸실이 돼 있잖아요. 그쵸. 멸실이 돼 있으면 그때는 이제 주택을 사는 게 아니고 토지를 사는 거죠. 그래서 예. 취득세가 4.6%. 4.6%죠. 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합원이 되고 나서 추가 분담금을 더 내잖아요. 네. 그 추가 분담금만큼은 나중에 주택이 준공될 때 취득세를 또 내야 됩니다. 맞죠. 예. 네. 그때 이 추가 분담금이 나중에 아파트를 내가 받은 거기 때문에 아파트를 네. 취득한 거잖아요. 그럼 아파트 유상 취득은 지금 취득세 중과하잖아요. 다주택자는. 네네.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냐. 중과세율이 적용이 안 됩니다. 아, 이거는 안 돼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취득세 중과는 네. 주택을 유상으로 예. 승계 취득했을 때. 이제 승계 취득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돈 주고 샀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때 이제 취득세 중과가 되는데. 네. 지금 우리가 조합원이 이제 새 아파트를 받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산 게 아니고 네. 조합원이 주체가 돼서 내가 지어서 취득하는 거거든요. 맞죠, 맞죠. 이런 거를 이제 지방세법에서 뭐라 부르냐면 원시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기가 네. 보통 이전 등기가 아니고 보존 등기잖아. 그렇죠. 보존 등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 중과하지 않는다. 2.8%. 2.8%. 예. 네. 네. 지방교육세 농특사표 3.16%.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조합원은 추가 분담금을 취득세가 중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아파트 일반 분양자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건가요? 그렇죠.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십니다. 네. 제가 이제 조합원이 아니니까. 네. 이제 조합원은 취득세 중과를 안 한다고 했는데 네. 조합원하고 똑같은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네네. 일반 분양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네, 그렇죠. 네. 일반 분양 받는 분들은 취득세 중과됩니다. 그렇죠. 이건 일반 매매랑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은 처음에 네. 이게 잘 보시면 네. 보존등기 얘기했었잖아요. 네. 아파트가 준공되면 보존등기가 조합으로 먼저 납니다.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시행사 앞으로 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조합이 다시 조합 그 분양 받은 수분양자들 있죠. 수분양자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분양자는 조합으로 또 유상으로 취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상 승계 취득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거죠. 조합한테 돈을 납부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생각해보면 답을 듣고 나면 당연한 건데 네. 이게 답을 듣자면 늘 헷갈려요.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민간임대주택법 등 이제 각종 법률 개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8월 18일인가 아마 공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중과 규정도 8월 18일 날 중과 그러니까 공포된 이후부터 그냥 바로 적용되는 겁니까? 그때부터 취득한 것들부터 지금 이제 저번에 네. 그 신문 기사에 취득세 중과 규정은 이제 8월 12일 날 공포되고 그때부터 이제 적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네. 그때 이제 그 같이 개정된 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가장 이제 개정이 많이 된 게 민간 임대주택법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민간 임대주택법이 공포가 언제 됐냐면은 8월 18일에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가끔 오늘도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시던데 취득세도 그러면 8월 18일 이후 취득분부터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거냐? 그렇죠, 제가 질문드린 게 그거죠. 네. 예. 그런데 이 공포된 그 법률들 중에 지방세법 있죠. 취득세 중과 규정이 지방세법이 있거든요. 지방세법만 8월 12일에 공포됐습니다. 공도 빨리 했어 또 왜? 이거는 이제 아마 그때부터 한다고 계속 공포를 해와서. 예. 근데 그렇게 좀 원래대로 가는 것 같고. 네. 다른 법들은 이제 8월 18일에 공포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취득세 중과 규정은 지방세법에 있고 지방세법이 8월 12일에 공포됐기 때문에. 네. 그 부칙에 공포일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바로 취득세 중과가 되고 증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 그 8월 10일에 발표하면서 빨리 가서 하라고. 네. 그 주말 넘기지 말라고 했던 게 그거 기억이 나네요. 네. 아무튼 발표되면 그다음부터는 안 되는 걸로 일단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질문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잔금을 8월 12일 이후에 치렀는데 계약을 그러니까 7월 10일 대책 이전에 네. 했단 말이죠. 네. 이전에 대책 발표 이전에 한 사람들도 중과를 하나요? 이건 중과를 이제 안 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 이게 부칙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원래 이제 그 취득세 중과 규정이 7.10 대책에도 발표가 됐잖아요. 그렇죠. 7.10 대책. 예. 네. 그때는 이제 뭐 유예 규정이 하나도 발표가 안 돼 있다가 이제 항의가 굉장히 많으니까 네. 처음에는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한 사람들 중에 3개월 안에 잔금을 지급하면은 네. 중과를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계약서를 써놓긴 했는데 잔금이 3개월 뒤에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난리 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 행안위에서 논의하다가 그러면은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 받은 사람들. 그렇죠. 단 계약금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올라가 왔다 갔다 한 것들이 증명 자료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계약서는 소급에서 쓸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또 현찰로 주는 것들은 또 안 되겠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계약서 7월 10일 이전에 작성돼 있고 일단 계약금이 오고 간 게 확인된 사람들은 네. 잔금을 언제 지급하던 간에 그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는 안 됩니다. 네. 아니 저희 지금 제 친한 지인도 지금 잔금을 치른다는 거에서 이거 중과 안 되냐 이렇게 다주택자였거든요. 네. 그 7월 10일 이전에 했다고 이전에 계약했다고 예, 잔금만 지금 치르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예, 그렇게 했고. 알겠습니다.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을 이번에는 곧바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초양극화 현상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초강력 규제와 부동산의 양극화 시대, 사야 할 부동산은 더 명확해지고 있다.
부동산 매매의 입지 선정과 돈 버는 핵심 입지 20곳을 완벽 분석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를 검색하세요.